리모델링한 1.5룸입니다. 지상층이고요. 가격부터 대하면 가격은 1,060입니다. 리모델링한 집이라서 넓이도 넓고요. 그래도 약간 올드한 느낌은 나죠. 그래도 내부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합니다. 리모델링한 집을 잠깐만 치수부터 벽걸이 에어컨에서부터 이 좁혀까지가 3m90, 요 창문에서 여기까지가 3m30입니다. 이게 최근에 지은 뭐 원룸이든 1.5룸이든 방 크기를 이렇게 크게 안 만들죠. 근데 건물 자체 연식은 오래된 집이라 방은 되게 넓습니다. 그래서 내부는 깔끔하게 수리가 다 된 상태고요. 여기 벽걸이 에어컨 있고 냉장고도 아주 큰 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가스레인지 있고 세탁기가 빠졌네요. 세탁기는 여기 화장실 안에. 아무래도 예전 집이다 보니까 세탁기 화장실도 커서 세탁기는 여기 안에 신발장 크게 있고 여기 제가 봤을 때 방 공간의 한 절반 정도 사이즈의 주방이 이렇게 있습니다. 지상층이고 1,060의 관리비는 2만원입니다. 이렇게 다 건물 연식이 되면 부시고 새로 지은 신축은 많은데 이렇게 좀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 한 곳은 많이 없어서 리모델링 한 곳은 항상 인기 있죠. 불 끈 상태입니다. 불을 다 꺼도 어둡지 않죠. 그렇게 여기 주방은 좀 어두운데 방은 어둡지는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.